네, 반갑습니다. 꽃보다 여행 기장 김성종입니다. 자, 오늘의 여행지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. 그 중에서도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. 네, Avenue of the Baobabs. 바오밤 나무를 보러 갈 겁니다. 바오밤 나무는 대부분이, 저도 그렇고요,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 하나죠. 아프리카 여행을 갈때 마다가스카르에서 꼭 하나 보고 싶습니다. 자, 저쪽이 바오밤 나무가 있는 거리입니다. 천천히 접근을 해볼게요. 아,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, 네, 밑에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아, 네, 지나갔습니다.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아이고, 돌다가, 네, 실패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저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저게 과연 뭘까요? 굉장히 커 보이는데. 과연 어떤 것을 하는 곳일까요? 궁금해집니다. 저기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. 자, 우리의 바오밤 나무. 지금 그래픽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진과는 달리 그렇게 예쁘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거리인데, 아, 정말 그냥 한국에 있는 걸로 치면 약간 바오밥 거리라고 하면, 바오나무 거리라고 하면 여기 한국에서는 담양,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거리, 거기랑 아마 뭐 나무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원은 정말 크네요. 네. 여기 길을 따라서 바오밤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래픽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프리카 이런 어마어마한 마다가스카르 초원이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이상, 꽃보다 여행 기장 김성종이었습니다. 편안한 비행 되셨으면 합니다.